저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우연히 틱톡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미래를 약속하며 기다리는 중입니다. 만난 지 1년이 넘었고 돌싱이라고 했어요. 우연히 SNS에 사진을 보고 아들이 있다는 걸 알았고 아이는 아내가 중국에서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싸워서 이혼을 했다고 했고 집안일로 6월에 중국에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혼했다는 사람치고는 아내에게 문자도 너무 자주 보내고 일하는 사진이며 장미꽃 사진이며 전 와이프에게 사랑이 담긴 영상까지 보냈더라고요. 와이프는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 보내며 얼마나 자주 연락을 하던지 그래서 물었어요. 전 와이프랑 자주 연락하냐고. 그랬더니 돈 달라며 연락 온다고 아들 가지고 협박한다며 자기가 중국에 가서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부동산이랑 아버지 재산 문제도 있어. 아버지랑 같이 중국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어느 날 또 연락이 오고 전화도 오고 영상통화도 하면서 저한테는 또 돈 달라고 협박한다며 얼버무리길래 문자 주고받은 거 다 봤다고 하며 싸웠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이혼한 거 맞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더군요. 싸워서 와이프가 그냥 아이 데리고 중국에 간 거라고 합니다. 이번에 중국 가는 것도 이혼하러 가는 거라고 이혼하고 나면 같이 살자고 합니다. 그렇게 중국에 가버렸고 중국 도착해서 아버님은 다른 방 쓴다고 하길래 그럼 통화하자 하니 안 된다고 하고 결국 따져 물으니 아버지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시고 대신 이모님이랑 왔다고 합니다. 와이프네 집에서 지낸다고 하는데 어찌나 화가 나던지 따지고 물으니 아들이 이제 11살인데 사춘기가 와서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면 상처받을까봐 방은 따로 쓰며 지낸다고 하네요. 그것도 이해하고 서로 연락 자주 하면 되지 하며 지내는데 긴장이 풀려서인지 제가 물어봤어요. 와이프가 잠자리 하자고 얘기 안 하냐고. 처음엔 하자고 했는데 그냥 안아주고 뽀뽀만 했다는 말에 또 화가 나서 그냥 헤어지자고 했는데 아니라고 자기는 내키지 않은데 했다며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라며 자꾸 헤어지자는 말 하지 말라며 잡네요. 유일하게 출퇴근할 때만 통화하는데 그것마저도 퇴근할 땐 와이프랑 퇴근하고 아이가 아빠 일하는 곳에 가고 싶다고 했다. 킥보드 배터리가 없어서 데리러 오라 했다. 비가 와서 데리러 왔다. 온갖 핑계와 변명을 하고 저는 그저 이해하려고 했는데 자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랑이 커서인지 단칼에 잘라놓을 수도 없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웃긴 건 와이프랑 사이좋게 지내야 이혼해줄 것 같아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그만하자고 하고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국제전화로 미안하다고 차단 풀어달라 하길래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 했더니 연락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추석 지나고 이혼증 받으러 간다며 조금만 참으라고 합니다. 아들이랑 구정을 같이 보내기로 약속했다고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이혼을 해도 같이 지낸다고 합니다. 비행기 값도 없고 비행기도 없어서 당장 못 온다고 하니 정말 화가 나고 미칠 것 같으면서도 보고 싶은데 제가 질질 끌려다니는 기분이 들어 정말 화가 납니다. 이 사람 이혼하면 받아줘도 될까요?